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229, 1.45스탯에 발라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는 다른 거에 쓰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정도면 유니온이 꽤 되어 있겠군요. 4460. 템 볼게요. 심볼 550. 이 정도면은 거의 9% 둘둘이거든요. 그죠? 9에 AD 4%, 9%. 다크 어벤져스 크리티컬링 오닉스 링 완성 64에 9%. 보방공예. 야, 이거는 레전더리 옵션이네. 딱 레전더리 옵션이네. 39, 30이네. 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. 아우. 이츠오베 15% 환자. 9% 박무 3%의 힘 6%. 2에 21에 가에 시달린 가 혼테일의 목걸이. 메코랑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. 이게 껴져 있어가지고. 앞에다 두면은 안 바꿀라나? 그리고 5에 35에 9%의 에디 공식. 4에 40이 12%, 6에 15에 09%, 72 9%, 6, 7에 42. 30% 적이네. 맞아. 5에 48에 9%에 013, 6%에 06에 9%에 010, 84, 9%에 에디 2%, 9%, 70, 04에 에디 9%의 공십. 다 이렇게 되어 있네. 에디 9%의 공십에 35, 30. 35, 30, 힘 9%. 데미지 9%, 방무 3%, 공격 9%. 레전더리 방뎀 공. 에디 09%까지 되어 있군요. 펫은 미라클 공작 같은 거한거 같은데. 아니, 맞습니다.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템을 좀 이제 바꿔야 될것 같은데. 네네. 투자 금액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? 주당 한 10억? 10억? 그냥 주에 10억씩 그냥 자급자족으로. 이 다음 템셋은 어차피 펜턴트는 하나 열어서 보장 쿠셋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고. 근데 오늘 끝나가지고. 아, 네네.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, 여기서 별달기도 애매하고 다 그래가지고, 오히려 아이템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. 첫 번째 방법. 지금 직작을 했는데 네네. 좀 후회가 되네. 에디 한 줄로 한 번. 아, 근데 추업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이 많이 필요해가지고, 결국적으로는 이게 직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 추업을 살려면 한 5억 정도 들잖아요, 못해도. 그게 이제 30% 작하는데도 한 2, 3억 들 거고, 그게 요새 에디 두줄 비싸가지고 한 15억은 기본적으로 들고 시작해야 되는데, 직작을 하시려면요. 그러니까 직작을 꼭할건 아닌데, 이게 네네. 지금 직작을 한 건데 또 어쩔 수 없어. 이때는 17.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걸 17성 달기에는 좀 아깝죠. 만들게 되면은 스타포스가 10억 안에 들어간다 해도 팔때 애매하죠.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. 어떻게 보면 10억에 들어가도 가격을 잘못 받는다고 할까요? 그리고 리스크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스타포스를 안 하는 거죠. 이게 지금 다 거의 다 직작인데, 네네. 보조무기랑 무기도 좀 뭔가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어서. 아니야,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? 네네. 제가 팔라딘이어서 위협도 있고 방어가 좀 높은 편인 것 아, 팔라딘 자체가 방모가 높긴 하죠. 직업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? 같아가지고. 네.
그리고 장신구를 이제 좀 일단은 장신구 먼저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방어구보다. 어, 방어구도 똑같이 추업이 나오잖아요. 이것도 방어 장신구는 선택 사항인데 메커 같은 경우 추업한 거에 AD 한 줄 많이 쓰기도 하고요. 뭐 잘 맞춰야 두 줄인 거고 메커는 어차피 12%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장 못 움직이는 거고 아쿠아틱도 보통 이렇게 쓰죠. 9%에다가 장비창에 불빛마가 있는데 네네 그 그걸 그 좀 가져가는 게 아니네. 불빛마를 그 다음에 이제 불빛마 많이 쓰죠. 17성 해가지고 오른쪽쯤에 있어요. 아 네네 그 다음 불빛마 씁니다. 뭐 이제 좀 뭐랄까 순서? 뭐 순서라든지 좀 그니까 주당 한 10억씩 자급자족 한다는 가정에 뭐 한 번씩 바꾸더라도 뭐 EV 먼저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. 아 디테일하게요. 아 일단은 다크 어벤져스 크리티컬링을 빼고 지금 이제 결속 한번 노려보려고 유니크. 아 여기서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. 어 예를 들자면 지금 보장 9셋이잖아요. 여기서 펜던트가 들어오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보장을 들고 가고 싶으면 오히려 대아시도스 같은 거 있죠. 하프이어링 힘 30% 이런 걸 토도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아요. 힘 30%? 힘 30%를 토도하게 되면요 666으로 토도 나시지요. 네네. 아, 하프 같은 게 좀 저렴하게 나오잖아요. 그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죠. 대아시도스에 아니면은 뭐, 오히려 보장을 많이... 깨고 하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나중에 다시 팔 수 있어가지고. 그럼 일단 장신구 먼저 바꾸는 게 좋죠? 어... 일단은 불빛마가 되겠고요. 근데 별을 올려야 돼가지고 터지면 끝이잖아요. 17성까지는 파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파방할 수 있는데 금액이 문제죠. 금액이 어 파방 2배가 되니까. 그리고 데아시도스 반지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, 반지는 뭐가 있냐면요 마이스터링 있죠. 아무래도 17성에 달리니까요. 마인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벤트링을 가져갈지 그게 이제 자본의 차이라서 제가 보기엔 그냥 당장 이벤트링 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마이스터링 굳이 다른 걸 먼저 손봐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어차피 뭐 레전드를 이렇게 들고 올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이벤트링을 끼고 데아시도스라든지 하프 쪽으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보장을 깰 건지 들고 갈지에 대해서. 보장이 가성비는 괜찮은 건가요? 가성비가 괜찮다. 그것도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 불가잖아요. 근데 이 대화는 마이로 토도 되죠? 아 네네 대야 시더스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이어링으로 토도 되죠. 그래서 하프 같은 거 토도하면 나중에 토도해서 팔 수 있죠. 그럼 그리고 펫 장비는 네네 바꾸면 언제쯤 바꾸는 게 펫 장비 공격력 이런 거 바르는 거예요? 네 지금 거 펫 장비 옛날에 맞춘 거라. 어 네네 아 이거는 일단 쓰세요. 정말 마지막이어서 마지막 웬만하면은 끝자락에서 거의 유니크 17성 돌돌하고 뭐 그럴 때나 보통 그 하죠. 앱솔 22성은 뭐 언제쯤인가요? 거의 마지막인가요? 어 지금 무기가 이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나머지를 17성 돌돌을 맞춘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상적이긴 하죠. 그럼 17성 돌돌 방어 부대는 그냥 한 부위 사는 게 아 네네 한 부위씩 사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. 어 돈이 많이 드니까. 그럼 목걸이 하나는 도미
어 일단은 카운목을 쓰다가요 결국엔 도미로 빠져 도미 메코로 해야죠. 벨트도 그냥 보장 가져간다면 벨트는 교 뭐 골든클로버 상관없으면 실수 결국에 왜냐 뭐가 문제냐면은 어 17성을 찍고 유니크를 달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골든클로버 같은 경우는 토드를 하면은 유니크가 날아가잖아요. 하지만 교환 가능한 이제 타일 벨트를 사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가 좀 빠지죠. 그러면 어 조키는 어느 게 좋은 건가요? 비슷하다는 가정. 가격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요. 가격이 비슷하다는 가정을 둔다. 저는 탈배를 가죠. 교환 가능이니까. 탈배를 보장 7세. 아 네네네네. 탈벨의 보장 7셋 1, 2, 3, 4, 5, 6, 7, 8, 9 바로 들고 갈만한 분 뭐라고요? 오닉스리 아 결국에 오닉스링이요? 오닉스링이 결국에 마이스터링으로 빠져야 될걸요? 아 그럼 오닉스링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. 시나리오 계산 중입니다. 40, 50. 아, 에픽 쓸 거면 에픽 9% 쓸 거면은 오히려 오닉스 링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네 감사합니다. 아,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? 네네. 어, 또 막상 이렇게 하게 되니까 생각나는 게 멍해지네요. 아 그렇습니까? 어, 제가 뭐 추천드리자면은 네. 어 하프를 대야시 귀걸이를 하프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18% 같은 건 뭐 토드에서 쓸지 아니면 15% 토드에서 쓸지 하면 될 것 같고 어 아쿠아틱은 결국에 불빌마죠. 그 다음에 네. 웅축이는 일단 쓰고 카운목 맞추고 나머지 이제 17성의 아이템을 사오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벨트 그 카운목 도미 말씀하시는 거죠? 카운목 쓰다가 어차피 도미로 바로 카운목 도미로 넘어갈 거 아니잖아요. 아 네 일단 끼긴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. 도미 네. 가격이 워낙 높아가지고 도미도 나쁘지 않죠? 아니면 그, 저기 그 불빛마의 오른쪽에 에디 유니크인 거는 좀 만들기는 돈 아깝죠. 뭐 옵션을 띄운다든지 불빛마 옆에 에디 유니크 카운목이라 아 이거 에디도 돌려야 되긴 하는데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합성하다 나올 거야 큐브 운이어가지고요. 근데 도미보다는 좀 별로죠. 당연히 도미가 더 좋긴 하죠. 카운목보다. 네, 감사합니다. 없습니까 이제? 어, 네. 아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